아픈 다리를 끌고 십자가 앞에 나온 남자. 하나님, 하나님 저 이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절규하는데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공의 꽃을 활짝 피워보지도 못한 채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 남자는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만 흐르는데 눈물로 얼룩진 그 지난 날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권엽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희귀병을 갖고 태어나 불편한 몸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권엽 선교사.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는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장의 휴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드릴 것이 없어 자신을 드린 권엽 선교사.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보자. 다리뼈가 종잇장처럼 얇고 휘어지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권엽은 어린 시절부터 수술과 투병을 반복하며 병마와 싸워야 했다. 찢어질 듯 가난한 형편에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처지가 늘 짐처럼 느껴졌는데. 아유, 요 엄마 있어? 요 엄마 계세요? 어? 아이고 어디 나갔나 보네. 얘가 요비야? 아니 어머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됐어? 그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애가 태어나가지고 지도 고생이고 엄마도 고생시키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유, 몰랐어?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남편이란 사람은 맨날 도박에 손찌검까지 하니 아유 애 엄마가 어떻게 살아. 아유, 근데 그 와중에 애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려고 독약을 먹었던 모양이야. 아이고 근데 이를 어째 참 애가 죽지 않고 살았네 그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약 때문에 애가 다리가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그렇게 끈질기게 살았으면 건강하게 살 것이지. 아유 요비 엄마 불쌍해서 어째. 그러게. 어머 웃겠네. 아이고 엄마 어디 나갔어? 어 그래. 요 앞에 가보자. 그래 갑시다. 쉬어. 아가 쉬어. 갑시다. 제가 그 한 4-5살 때부터요 수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커서 20대 때 청년 때 제가 알게 된 건데 어머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천적인 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0살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당신 뼈는 120년이 넘는 뼈입니다. 20살 때 뼈가. 뼈가 다 휘어지는 그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렇게 선천적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네. 집을 나가 소식도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 돌보랴 아픈 아들 돌보랴 허리펼날 없던 어머니. 그 사이에서 권엽이 가장 먼저 배운 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행복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결국 권엽은 15살이 되었을 무렵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 여기며 집을 나가게 된 것. 그러나 어린 나이에 장애까지 있는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냉정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게 된다. 내가 갑자기 없어져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면 어떡하지? 아니야, 내가 없어지는 게 나아. 나만 없어져도 어머니가 훨씬 편해지실 거야. 이 다리는 어머니한테 짐 만들 뿐이라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 벌러 이제 가출을 했지만 속마음은 이제 삶을 포기하고, 사실 삶을 포기했다는 건 죽으러 간 거죠. 왜냐하면 거의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평생 그 어려운 그 월세방에서 노동일 하시면서 그 어머님이 계속 6살, 8살, 11살, 10살 계속 업고다니면서 수술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대는 이런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병신, 손가락질. 그래서 그 사춘기 때 내가 없고 죽어야 이 가정이,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어린 나이에 삶을 포기하고 나간 거죠. 네, 막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디딘 거였었죠. 네. 거리에서 노숙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권엽은 어렵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하게 되고, 성취하는 몸으로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일당 3천 원을 받게 된다. 비록 적은 돈일지라도 권엽에게 그 3천 원은 인생의 동화줄처럼 여겨졌고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최선을 다해 일했다.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러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아픈 몸으로 고된 노동을 이겨낼 수 없었고 권엽은 점점 지쳐간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알지 못했다. 수술 자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죽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나온 지 4년 만에 더욱 비참한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나타난 권엽. 어머니? 어머니. 이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돈 안 벌어도 된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어머니 얼굴에 눈물 안 맺히도록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울지 마. 가죽 공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또 이제 그릇 닦고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데 7시부터 일하는데 거의 12시에 끝났어요.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찬물로, 겨울에. 근데 한 달에 하루에 3천 원, 한 달에 9만 원. 그 월급을 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머니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월급 9만 원을 드리고 내려 세상을 나가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저를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면서 눈물 흘리시고, 또 저도 엄마를 보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봉투를 월급 생활하라고 그만 갖다 드리고. 어머님이 울고 저도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렇게. 근데 19살 때 쓰러졌어요. 이제 뼈가 썩어가면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마비가 돼갖고 집에 실려오게 됐었죠. 예, 그때 20대 초에 이제 이렇게. 예. 근데 그때 이제 호족상 아버지랑 어머님 또 이렇게 가족이 있잖아요. 삼남매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버님은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님이 혼자 홀어머니로 이 생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죠. 커져버린 몸집처럼 한숨도 더욱 깊어진 권혁.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단칸방에 누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다 잠깐 집 밖에 나와 한숨을 쉬는 게 전부였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고 희망도 계획도 없이 절망의 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어느 날. 학생, 나 이 아래 아랫집 사는 윤찬이 엄마야.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이 시간에 앉아있던데 같이 먹으려고 좀 가져왔어. 그리고 이것도 좀 읽어봐. 됐어요. 저 교회 같은 거 안 다녀요. 다리가 아픈가 본데.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칠 수 있어. 지금 당장 제 병을 낫게 좀 믿을게요. 거봐요. 못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전 절대로 예수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래, 지금 당장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 다음에 또 올게. 세상에 원망만이 가득했던 권혁은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태어나서 처음 만난 거예요. 아, 이런 집단도 있구나. 세상이 가족 친척들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데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저희 어머니와 저가 처음 만난 거예요. 쌀도 사주고 계란 한 판도 사다 주고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와서 헌혈해주고 하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일단 주님을 몰랐지만 마음이 열린 거죠. 밝은 좋은 마음으로 예. 그래서 교회를 저 알게 됐습니다. 몇 년 후 20살 청년이 된 권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교회에서 받은 후원과 사랑에 감동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점차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는데.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뛰어왔어. 이거 봐. 동산부스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걸 주고 갔어. 이게 뭔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너 사연을 알고 네 다리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지시했대. 공짜로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야. 정말요? 어. 석 달 전. 대통령님께 제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어머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봐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만세다. 우리 아들 만세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서와. 아, 왜 나와 계세요? 우리 아들 오늘도 돈 버느라 수고했는데 기쁘게 해주려고 나왔지. 아니, 어머니도 오늘 하루 종일 청소일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왜 들어가 쉬시지 않고. 어서 가자. 저녁 다 준비해놨어. 조심해서 걸어. 네. 어머니. 응? 저 이제 기술자예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머니도 청소일 너무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엄마는 말만으로도 고마워. 우리 아들 말만으로도 고마워. 엄만 너가 걱정이야.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천천히 가자. 네. 어머니. 응?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아니요.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앞으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난 너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해. 어머니. 응? 근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야.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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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어머니의 암 선고. 자궁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 건엽은 망연자실했다. 어머니,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너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런 병까지 얻으셨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을 이제 효도를 해주고 싶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이. 근데 그런 어머님이 갑자기 20살 때 수술하고 몇 년 동안. 그리고 수술 딱 2, 3년 끝난 다음에 갑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서 잤어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어머님을 두고 가시든지 저를 데리고 가든지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기도냐면 목에서 이제 피를 많이 쏟았어요. 목에서 피가 막 엄청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나 방사능 치료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었어요. 암 수술 하시고 저 몰래 공장일 또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재발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시기엔 교회가 평생 월세 30년 동안 살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족 친척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가야 살겠구나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 다리가 1급 장애인이고 걷질 못하니까 실처를 탄 아들을 보고 누워있는 아들 보고 엄마도 암으로 누워있고 나도 누워있고 어떻게 얘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월세방에 평생 수술만 10번, 20번 받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그날. 약속을 했죠. 꼭 살고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도 잊은 채 권엽은 교회를 뒤로 하고 자신만의 어두운 세상에 갇혀 점점 더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다. 삶의 이유이자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없는 인생은 권엽에게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그에겐 희망도 내일도 없었다. 오늘을 그저 살아낼 뿐이었다.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들기 일쑤.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깊은 절망감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머니 어머니를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가뭄의 단비처럼 그리움의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지금의 모습을 어머니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한국을 떠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히 살겠다. 근데 일본을 들어가려고 있는데 종로 상가 단성사 그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딱 12시에 그 정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반듯하게 서 있었어요. 걷지도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일자로 쫙 주저앉은 거예요. 20살, 21살 때 2년 수술했는데 뼈속에 다 인공관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자로 부지직 하면서 뼈가 수십 개로 조각나면서 주저앉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문제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 없고. 그러니까 수술을 시켰는데 긴급한 수술을 하고 강제 퇴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걷지 못하고 철저하게 기어다니면서 안진뱅이 생일, 아예 안진뱅이 생일 한 거예요. 안진뱅이 생활을 했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몸마저 만신창이가 된 권엽. 그의 선택은 죽음뿐이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이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있을까? 원망조차 나오지 않았다. 지금 지옥에 간다고 해도 이보다 행복할 것 같았다. 세상을 등지기 전 권엽은 하나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자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달라고 애원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권엽의 모든 고통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보호자까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제가 또 주저앉아갖고 두 다리가 다 거의 다 뼈가 너덜너덜 절단되고 살 수가 없어서 삶을 접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접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를 꼭 안으셨어요. 예수님, 주님이셨어요. 저를 꼭 안으면서 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네 살이 뼈가 다 찢어지고 죽고 피가 흘러도 얘야, 죽지 말고 제발 살아만 살아. 저거 죽지 말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저에게 간절히 내 말을 좀 들어다오 하면서 주님이 죽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그랬만 했으면 제가 삶을 접었을 텐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살아 있어서 견뎌라. 에스겔에서 얘기한 그 말씀이었어요. 피투성이 돼도 네가 살아야 된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간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을 하루하루 가까이 만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제 스스로 인생 줄을 놓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신학교를 간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 인생이 시작된 권엽.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놀라웠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신학생의 도움으로 다리 수술까지 받게 된 것. 기도할 수 있어 행복했고 찬양할 수 있어 감사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에 힘쓰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엽을 단단하게 하셨다. 사실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일만큼 어려운 일,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고, 어느 날 새벽 권엽은 큰 결단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목발에 의지했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 보는데,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장의자를 짓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권엽은 다리를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목발 없이 걷게 된 것이다.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권엽은 모든 게 꿈만 같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전 주님께 뭘 드려야 할까요? 비록 온전하지 않은 몸이지만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몸이라 죄송하지만 저를 이렇게 일으켜주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제 가장 건강한 때 지금의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면 저에게도 걷게 해주세요. 만약에 저에게 걷게 해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절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3년을 수술하고 교회에서 자고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었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의자를 자꾸 이렇게 일어나 봤어요. 정확히 1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다리가 부두부두 떨리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때리고 꼬집고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겐 100년보다 길었던, 아무도 그 골방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10년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걷게 돼서, 아 그러면 신학교를 보통 4년, 6년 이렇게 졸업하는데 저는 8년을 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1년을 또 휴학을 하고, 수술할 때 휴학하고 또 휴학을 해서 1년을 이방 땅에 가서 봉사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처음으로 선교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선택한 선교사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보! 여보! 여보, 내 말 안 들렸어요? 미안. 못 들었어. 애들은 준비 다 됐고 이제 우리 비행기 타기만 하면 돼요. 나는 당신이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좀 걱정이 되네. 아이들도 어리고 또 지진도 많이 나는 곳인데 위험할 텐데. 바늘 가는데 실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걱정할 시간에 당신 다리 걱정이나 해요. 나는 당신 다리가 제일 걱정이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겁나겠어. 우리 같이 가보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와 선교지로 떠난 권영. 연약한 다리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갔다. 자신처럼 불편한 이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권엽 선교사. 바닥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의 고백을 그는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주신 다리로 어디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권엽 선교사.
문화와 언어와 종교는 다르지만 네. 저와 상황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들의 삶에 좀 보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는 오늘도 먼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사순절 때 그 십자가 고난에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보통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손은 이 농부의 손,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인의 손, 그리고 검은색은 흑인의 손, 그리고 작은 거는 어린아이의 손, 그리고 하얀 거는 백인, 그리고 노동자, 또 어려우신 분. 이 주님의 손, 다양한 주님의 손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손을 제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손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의 손